땅바닥에 떨어진 왜곡이야. 금전도 땅바닥을 바닥을 쳤어요. 사람도 땅바닥을 바닥을 쳤어요. 내 직업도 땅바닥을 쳤어요. 어차피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본인도 신의 팔자리에서 무당이 안 된 게 죄가 돼버려서, 응? 내가 뭐를 했다라고 해도 망해 먹어야 되고, 신은 신대로 끼고 다니고, 응? 아무리 부정을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어.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냥, 뭐 앞전에 어쨌든 본인의 기술, 재주, 어? 그걸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정말 내가 그걸 전문적으로 해나가. 우리들이 무당을 지금 현대판은 전문적으로 해고 나가듯이 본인도 자꾸 헛다리 짚지 말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팔자가 아무리 드셔다도 자, 기생의 팔자는 아니야. 내가 술을 말리고 물을 만지고 하다못해 음식 장사를 하고 모르려고 한들 다 망해 먹어. 사람을 끼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자, 물을 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본인이. 그러면 뭐 우울증은 우울증한 대로 흐르는 거를 흐른 대로 막지 말고, 어? 나를 깨끗하게 내가 정하면서 내 직업을 그렇게 가야 되는 사람. 자, 친정에서 뺨 맞고 시댁에서 뺨 맞는 형국이야, 언니가. 어? 그러니 되게 외로워. 근데 내가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어, 우리 언니가. 그래서 해도 돼요? 어. 그래서 언니가 어차피 지금 뭐 이거를 직업관으로 가시셨잖아요.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셔. 안 할라 하지 마라. 나도 전보기 싫을 때가 많다. 인간 상대 안 하려고 하지 마라. 나도 사람 만나기가 싫을 때가 많다. 그러나 한번 갇혀서 다른 걸로 이탈을 하려면 이제 나이도 이 나이인지라. 내가 가르칠 수 있으면 수제도 내고 제자도 내고, 응? 이것저것 다 걸리는 것들도 많기는 해. 응? 근데 이제 좀 받아들이고 이제 안주하고 조금 내가 그냥 그래 매력이다 나의. 다른 네. 길은 없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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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프집을 한들 뭐를 한들 지금 엽전이 하나 떨어졌거든. 그거는 신은 안 받았다는 거야. 네. 응? 근데 나도 징그러운 소리, 지겨운 소리 안 할게요. 과거는 과거야. 지나갔어. 그러나 지금 현재, 자, 앞으로 단명 안 해요. 내일 모레 당장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서 진작에 죽었어요. 아, 그래요? 응. 병이 오고 골골 대고 내가 몸이 아프고 자꾸 우울감이 들고 내가 다른 걸로 해서라도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이게 나도 모르는 게 천직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거야. 아, 너무 힘들어서요. 다른 거는 안 힘들까 싶다.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몸이 지금 기가 너무 많이 빠지고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사람 만지는 일을 해야 돼. 언니야? 사람 상대를 해야 돼. 결국에 언니 기 빠져. 자, 우리들도요. 그렇죠. 진이 빠져요. 기운을 주고 기를 주고 그냥 앉아서 떠들고 전보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정말 얼굴이 땡길 정도로 아프고 목이 성할 날이 없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버겁고 한데 그냥 이거를 할 수밖에 없고 본인 직업을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언니의 고민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다른 직업을 간들 안 망했어? 망했지. 앞으로도 그러면 다른 직업을 해도 다 안 되는 거네. 자, 선생 자리로 가. 가라 그럴 때 가. 그래서 돈을 벌고 싶으면 그렇게 돈을 벌어. 그럼 이 길로 앞으로 제가 10년. 10년. 자식 있죠? 네. 본인이 이 길 하면서 본인이 업을 그냥 받들고 가. 응?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결국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자꾸 이탈하려고 돈을 모아갖고 이탈하려고 하고 다른 직업을 가려고 하면 돈을 벌써 깔고 있는 사람의 사주가 돈이 흐트러지고 없어져. 앞으로 금전은 조금 계속... 마음 고쳐먹으면. 그럼 제가요, 그럼 이쪽으로 제가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교육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 볼까 지금 생각을. 그래서 얘기하더라, 선생이 되라고. 아, 그러니 선생이 돼. 안 한다 한다 하지 말고 시간 죽이지 말고 내년에 대운이 들어왔다고 한들 이런 마음 갖고 뭔가 계획을 갖겠니 뭔가 내가 생각만 하고 뒤로 빠지는 입장밖에 안 돼.
안 해요, 안 해요, 안 했는데 그 시간이 가고 사람들이 자꾸 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엔 뭐 이렇게 하게 돼서 그냥 억지 춘향으로. 근데 그걸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남들은 이 직업을 가져서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 맞아. 맞습니다. 자식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돈 벌어다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머리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지 않았고 명을 이었어. 어? 신이 싫어서 무당이라는 게 싫어서 나는 막 다 터지도 않고 막 여러 가지 입장에서 살다 보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내가 다 망해먹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근데 이 길밖에 없어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본인의 길도. 자, 선생이 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 구력이고 이 정도면 못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 제대로 나서 우울하면 접어도 돈이라도 벌어야 내가 누구해. 다른 걸 해볼까 저럴까 안 하고 또 세상 구경 많이 하고 본인이 그래도 해외로 좀 많이 돌아서라도 그것도 가능한 연출을 열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잔데 조금 자꾸 미뤄지어서 1년, 2년, 3년, 4년 차가 계속 미뤄지고 있구나. 도망갈 수가 없다. 도망가세요 하고 싶어. 근데 사람을 상대하고 진을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더 걱정이죠. 저희 엄마도 가급적이면 네 이거 하다가 사람 잡겠다 이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털면 돼. 마음을 비우면 될까요? 마음도 비우고 돈을 벌어서라도 저희도 1년마다 감사제를 지내요. 너무 받은 갖고 그러니까 내가 끌어온 것도 많고 너무 내 인간의 운기도 내려가고 그럼 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1년에 진적을 올려요. 감사제를 올려. 자,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해. 사람인지라 나를 도우는 신이 나를 받쳐주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다고 뭐 단지 모시고 뭐 신당 모시고 이런 뜻이 아니야. 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영타로 갔다 여러 가지가 됐든 본인이 이래서 월등하게 내가 하다 보니 그걸 또 지식적으로도 펼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신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좋은 몸수는 담지 애군을 담았잖아. 종을 봐주면서도 이 기운을 빠는 거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하는 일도 기운을 가져오는 거거든. 내 에너지 진짜 이 있는 나이에 있는 모든 기운을 다 줘버리는 거야. 그리 거죽이 남잖아. 가끔가끔씩은 그래도 돈을 벌었으면 가물가물은 젖히고 살아. 지금 그리고 일이 한 두어 달 전까지는 그래도 제법 일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한 두 달 전서부터 지금 갑자기 거의 절반 일이 줄어가지고 지금 심리적으로도 너무 불안하고 좀 많이 그런 편이거든요. 모든 건 언니 안에 달려있어요. 내가 가서 진짜 이거로만 가겠다고 마음 고쳐먹고 자꾸 힘들어 안 해 안 해 하면 입으로 마음으로 귀가 듣고 있다고 어? 우리도 징그러 손님 이래 손님 안 넣어주셔 똑같은 거야. 방울부채만 안 들고 내가 얼쑤소쑤하고 띠지고 재주를 안 이걸 안 하는 것뿐이지 앉아서 본인이 그러고 가는 것도 기운을 뺏기는 일이니 본인 수전에서도 어디라도 봐봐봐야 본인 신념 차릴 수 없잖아. 어디라도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냥 어디라도 다니면서 빌고 다니셔. 그게 본인을 위한 길입니다. 자, 이걸로 가면 어느 정도까지 뭐 이렇게 직업이 쭉 갈 수 있나요? 10년이요. 뭐 이 일은 뭐 평생 할 수 있는 주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앞으로 그럼 제가 그러면요 교육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교육해요. 제가 자신이 자꾸 없어요. 힘들어서. 네. 안 힘든 건 어딨어. 뭐 식당을 한다고 안 힘들겠어. 아니면은 어디 가서 뭐라고 한다고 안 했어. 논다고 한들 안 힘들겠냐고. 그러니 시간 조율하면서 자꾸 우울감 넘어오면서 신이 조금은 눌리고 우울한 게 있는 거야. 응? 그러니 무거워지는 거야. 10kg가 되는 걸 비해져서 15kg가 되는 지금 본인의 몸이란 말이야. 운세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내년에 마음 고쳐먹으면 내년부터가 그래도 동시달이 지나면서부터 서달이 오면서 그래 조금 더 알려놓고 내가 이걸 해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든 가겠다 밀고 나가겠다 지금부터 마음 고쳐먹으면 분명히 돈줄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좀 자리를 잡아놓고 나서 1년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신을 대우하고 조상을 대우하고 사세요. 그게 우리 엄마가 죽는 날까지 반듯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응?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사람의 덕? 내가 뭐 다른 걸로 해서 먹고 산다? 그럼 남자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요. 10년째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제가 안 떨어져요, 마음이. 그 사람하고 관계는 지금 정리가 될지 지금 거의 지금은 아주 막 좀 몇 살이요? 지금 저보다 두 살이 많아요. 65년생. 두 살이 많다고? 네. 인간의 정 때문에 내가 외로워서. 네. 내가 인간의 정 때문에 내가 외로워서. 네. 솔직히 이미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응? 근데 마지막 마침표를 못 찍는 것 뿐인 거야. 내가 아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나라는 사람이 겉을 것 같아서 차라리 요 힘듦이 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애정은, 이미 사랑은 많이 등돌렸는데 뭐. 남자분이 지금 마음이 완전히 돌아간 건가요? 그쪽이랑 본인이랑 똑같아요. 가지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랬다가 다시 가자니 싫고. 그랬다가 딱 굳이 막 이거를 헤어지니 안 헤어지니 굳이 말로 해서 사담 만들고 싶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느 날 어떻게 되면. 그렇겠구나. 굳이 이걸 가져오고 나서 그래도 강산이 변할 정도로 맞는 건데 꼭 굳이 찍고 가고 싶지 않아서. 근데 다시 돌리기에는. 그럼 그분이 지금 현재 만나는 남자가 있나요? 아, 여자가 있나요? 거기까지 보기에는 어려워요? 여기 그러면 방송 끄고 봐야죠. 그죠? 마음 잡아라. 어차피 인간의 덕이 없다. 신의 덕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조상의 덕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알면서도 자꾸 못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더욱 처지는 운세, 더더욱 아픈 운세, 힘든 운세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마다도 남자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감싸고 본인이 끌고 가야 되고 몸팔자가 이래요. 다 끌고 가야 돼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한 2년 안쪽으로 자연스러운 이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분과 궁합을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아주 물어보기는 조금 뭐한 것 같고 본인도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헤어져? 이별해? 우리 끝내자? 생각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럼 나 혼자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아까 못 헤어진다 그랬잖아. 나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나는 또 혼자 살려면 살지. 근데 혼자 살 수 없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 지금. 물론 만나고 싶겠지만 정리해서 다시 그렇게 가고 이 나이 먹고 그렇다고 있는 걸 가지고 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단 그 사람의 마음에 심정에 메아리를 들려주고 싶다면 네가 잡아라 나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가 그 남자의 네. 심경은 네가 나를 잡아라. 제가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요? 네가 나를 잡아라. 나도 너랑 똑같은 신경이니 네가 나를 잡아라. 저도 죽지 못해서 지금 싫기도 너무 싫은데 하는 짓이 완전히 막 너무 간사스럽고 하니까 너무 싫은데 또 10년을 정을 주고 만나다 보니까 또 늘 그래도 있던 사람이라. 우리 언니가 이 사람을 나를 잡지 않으면 2년 안에 결정적인 더 인간의 실망수가 확실히 들어와서 버림을 받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언니가 버리는 건데 과정은 버림을 받은 거지. 버리는 건데 상황은 할 것 같아요. 마음 슬프다. 결정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놓지 못해갖고 좋은 게 있지만 끝까지 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정되어 있는 이별은 있어요. 2년 안쪽으로. 그러나 끌고 갈 수 있어요. 끌고 갈 수 있어요. 언니가 변해서 그 남자를 자기를 잡아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재미도 없고 뭐도 없고 아양 떨고 마음을 다 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미 실망선 들어왔고 단한 사람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악마예요 그 사람.
이별이라는 거를 내가 맞아서 그 이별이라는 그 단어의 기운을 내가 감당. 그리고 이별이라는 걸 해서 내가 더 정신이 마음이 그런 것보다 지금 이 괴로움이 이별의 괴로움보다 더 나을 것 같아. 지금 우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어딘지 자신이 없어요, 지금. 의욕도 안 생기고. 내년에 해운년이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래도 다행이네. 조금만 노력하세요. 조금만 가세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신이 나를 원해서 당신이 한을 풀고 원을 풀지 못했다 해서 자손 때로 내려가지 않게. 그러니 우리 언니가 그냥 요 지금 하시는 그걸로 신을 풀어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내년부터 좋아요. 잠깐 주춤했는데 돈으로 먹고 살기 힘들지만 돈으로 판단 내리지 마세요. 자, 선생이 되라는 건 누군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무당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치기엔 내가 죽을 때나 가르칠 수 있으니 지금 하던 것과 그냥 감사하다 생각하고 진이 빠지고 내가 명을 주고 내 건강을 주는 직업이고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골이 나도 좀 재미있게 스스로가 마음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제가 그럼 이 길로 제가 계속 가려면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는 많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 강사를 해볼까 하는데 하세요. 하게 될까요? 해도 괜찮은 길이 거예요? 있어. 길이 있었는데 나의 어떤 용기가 없었고 빼기 뭐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해 그러면 분명히 한 자리를 줬을 거야. 아니면 밑에 자리를 주든 아니면 그 과정을 겪게끔 했든 내가 멈추는 새잖아. 내가 멈췄다고요? 응. 본인이 안 덤빈 거잖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관심을 갖고 아 저 이걸 그렇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총력을 다하고 다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이쪽으로 있는데 제가 지금 올해 초에 제가 작년에 가게를 빼면서 한 5천, 6천 정도 있었는데 그걸 다 날려먹었어요. 해외 주식 그것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문자 한 통 받아가지고 돈을 몇 천을 다 날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수업료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앞으로 제가 좀 더 배우는 게 저한테 이득이 필요한 건지. 네? 찜과 프로필이 필요해요. 그게 뭔가요? 선생이 되려고 교육자가 되려고 애쓰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하는 공부가 이거랑 연관이 있다 그러면 증이 필요하다고 프로필이 필요하다고 본인한테 그럼 본인이 그렇죠. 교육자로서도 나갈 수도 있고 어디 강의를 하는 나라 갈 수도 있고 누구를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고 아까부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 아 예. 그죠? 알겠습니다. 마음을 비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뭔 장사를 해든 돈이 나가는 영국이라고 솔직히 그 돈이 아까워 나는 그니 어디에도 이탈하려고 하지 마. 네. 없는 금전을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이 악물고 빠른 시간에 날짜 줄이고 시간 줄여서 얼렁얼렁 우리 기준이마 힘든 건 알아. 그래도 이러고 가고 낙은 없어. 그러나 신을 잡고 등이 업고 다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 벌고 교육자 길 가면 나의 업을 풀고 조상을 대우하고 신을 대우하고 어디 무당집에 들어서 그렇게라도 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투자운도 안 좋은가요? 네. 주식을 한들 뭐를 한들 하던데 진짜 돈이 있고 그러면 땅을 사나. 땅을 사서 10년 20년 저 싫어요 하면 경매 나오는 거나 배우든가 아니면 모래에서 그렇게 가는 거지 주식으로 대박의 운 횡재 운은 없습니다. 횡재 운이 앞으로도 없어요 저한테? 신으로 풀어먹을 수 있는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뭐 재산, 부모 재산이 조금 뭐 일부분이 나올 그것도 없나요? 그건 조금 후년,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많이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도 모가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가친이 있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누가 또 뭐 예를 들어 더 분배를 더 많이 준다.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미리 땡기다 쓰지 말고 네. 그래 공부하는데 이만 했다 그러면 그 재산의 문제는 그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의 개인 수에서 내가 노도를 하고 내가 주식을 하고 내가 뭐를 하고 그런 행위 수는 없어요. 인간은 없어요. 신으로 불어먹었을 때 예.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일 힘든 부분은 딴 거 말고 우리 딸이 어느 날부턴가 지금 거의 저하고 지금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애먹일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지금 친구에 미쳐가지고, 거의 지금 아예 바깥에, 집에다가 마음은 0.01도 붙이지를 않고, 오로지 바깥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게 계속 갈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저하고 이게 자꾸 몇 집을 또 살이? 나가려고 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18살. 사춘기 바람은 잡아주세요. 안 잡혀요. 제가 어떻게 엄마가 해도 안 잡을 돼요. 수가 없어요. 예. 딸은 못하세요. 구슬 했었어요, 어디 제가. 가서라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신으로 마음을 접으면 그게 좀 바람이 잠재워집니다. 아까도 그랬죠. 딸 생각하고 자식 생각해서라도 엄마가 신으로 잡고 있으라고. 이 일을요? 계속 하라고요? 그러면 그걸 땡기세요, 기운으로. 거기 가서 괴롭히고 흔들러 그런 것도 내가 다 갖고 있겠습니다. 얘가 언제까지 이럴까요? 제가 얘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지금 하루가 제가 눈물 없이 살 수가 발악이에요. 없어요. 발악. 얘가 13살, 14살 들어오는 그 바람에 신의 바람이 불어서, 뭐 신들렸다는 게 아니야. 신의 바람이 불어서 그냥 엄마 아빠에 대한 복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꼬라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항심. 친구가 줘서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고. 엄마랑 상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진짜 모든 거를 다 걔한테는 다 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눈도 안 마주치네요. 어제도 안 들어오고 좀 정말 너무 힘드네요. 학교도 지금 요 근래 선생님이 잘린 상황이고. 신을 잡고 계세요. 그럼 좀 나아질까요? 제가 이쪽으로 매진하면은. 네, 신을 잡고 계세요. 그럼 좀 매진하면 나을 거예요. 그리고 딸은 엄마가 신을 잡아서 교육자를 가고 엄마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 아이의 신바람이 불지 말라고.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붙어야 돼요. 그 정도 아니면 그 아이 잡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재산, 뭐 집안 말아먹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아이는 못된 아이를,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게끔 만들어서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럼 집에, 가만히 놔두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잔소리 하지 마요. 더더욱 심해요. 지금 들어오든지 말든지. 밥은 먹었니? 뭐, 네. 들어오니? 어디서 자니? 차라리 그렇게 나요. 언제부터 잔소리하고,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갖고 있는데. 난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바람이라고 그러죠. 예. 그것이 애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팍 올라와서, 반항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친구 좋아, 이래 좋아, 이래 좋아 다니고, 내가 사고 치면 엄마가 더 절절매고 나한테 이러는데. 강하게 참 많이 딸한테는 강하게 일부러 많이 했는데 때려도 보고 해봤는데 안 되네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다고 엄마의 아픈 감정을 모르지만 자꾸만 신이 넘어가지 않게끔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멈출만도 한데 딸이 안 멈추죠. 집 그리고 나갈까 봐 걱정이에요. 땅 아니, 집 나갈까 봐. 나갈까 봐 걱정이 아니라, 엄마, 네. 애 들어서고, 아, 그런 건 없어요, 교도소 갈까 지금까지. 봐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가 그래요? 잘못을 안 해도 친구들끼리, 어떡해요. 그걸 걱정을, 그러니까 집을 나갈까 봐도 걱정이 되죠. 근데 집을 나가서의 그 내용이 어떨지 몰라서 얘도 홀리는 입장인지라 세상 다 살았다 생각하고 생각 없이 점점 살게 되고, 자식 때문에 무당이 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되겠습니까? 자식까지 안 가게 하려고 그러겠죠. 점 보고 살아갈 거 아니면 그것도 점이에요, 엄마도. 그러니 그렇게 움직이시고, 자, 아까 그랬죠. 대우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우하고 딸은 뭐가 됐든 기운이 좋은 선생님한테 그 아이의 딸을 신의 기운을 확 눌러주시는 게 엄마가 그래 돈이 덜 들어가고 아이가 사고를 덜 치는 거고.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불량소년들이랑 안 다니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신을 잡으세요. 그게 지금 답이야. 아무리 못하게 못 만나게 난리를 치고 찾아다니고 해도 그 애들이 문제 애들이 좋대요. 걔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그러니까 제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실망수가 들어와야죠. 실망수가 들어오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 거라 지가 지푸레 그치. 지쳐가지고 그죠? 그리고 뭔지 모르게 오해가 생겨서. 왜? 같이 놀던 친구도 우리도 이렇게 등을 돌리듯이 그 수를 만들어 대야 돼요. 그 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딸을 비세요. 생각은 못했네요.
이 왜 무조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과 뭔가 물건을 만들고 이 귀에다 해서 그 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집에만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아, 들어올 거야. 이건 아니야. 지푸레 지치든 그 무리 속에서 자기가 눈치를 보든 싸움이 일어나든 뭔가 그 술을 만들어서 아이를 흔들어야 돼요. 기운으로. 그 술을 읽어주고 그 술을 할 수 있는 사람, 내 딸을 그래서 만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엄마가 신을 또 찾고 그러고 가다 보면 아이가 21살, 22살, 23살이 가면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건 뭐고 하지만 다 해봤어. 어 싫어.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 애쓰십시오.